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11월 12일 오늘 또 새롭게 한 주 여는 월요일입니다 자 닥터K 개인 일정상 저번주 월요일 이후로 아침 방송을 못했는데요 상당히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한숨 돌렸으니까 또 시간 되는 대로 방송 시간 잘 지켜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 대통령 새로운 경제 투톱 내세웠는데요 한국 경제 위기론에는 부정한다 소득 주도 성장 그대로 정책 유지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자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원톱 원팀이다 원톱 아니죠 원팀이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전에 경제수장들이 조금 엇박을 타던 것을 이제 불식시키겠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 그런 뉴스 봤고요 자 무디스가 한국의 성장률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을 2.5%에서 올해가 그렇고 내년엔 2.3% 정도로 2012년 이후에 최저의 전망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 하면 우리의 자본이라든지 노동력 그리고 자원과 같은 생산 요소들을 활용해서 물가 상승을 최대한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란 게 큰 무리 없이 그냥 이렇게 모든 것 가지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성장이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잠재 성장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2.8%에서 2.9% 정도를 전망치로 보통 잡는데 자 KDI 한국개발연구원 그리고 IMF 한국금융연구원 등등도 2.6%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디스가 왜 한국에 이렇게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한국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들여다봤더니 자 투자도 상당히 많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 부진 그리고 제조업이라든지 경쟁력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IT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조선 자동차가 뭐 크게 선점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큰 축에 우리 그 제조업 아닙니까 그것이 그죠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이 경쟁력이 점점 이제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경쟁력이 위협받다는 것은 좀 말이 표현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중국이라든지 여타 나라에 점점 지금 막강한 경쟁 상대를 만나서 지금 조금 부진을 겪고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빨리 좀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뉴스를 체크해 보면 10월 한 달 외국인 매도세가 4조 6천억이 나왔는데 2013년 6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10월 이전에는 연속 3개월 동안에 사자 외국인이 사자세였는데 10월 달에 4조 6천억을 매도했답니다 안에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이먼 제도 이런 식으로 매도 우위에 있고요 영국이 1조 1630억 정도 매도 1위로 영국이 잡혀 있고요 그에 반면에 유럽계 자금은 들어오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시아계 자금은 1조 3천억이 유출이 됐고 유럽은 9천억 규모로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런 쪽에서 프랑스가 한 2800억 규모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자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32.2%에 달하는 524조 6천억 정도가 외국인들의 투자금입니다 자 닥터케 무슨 기법 쓴다고요? 숟가락 기법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실상 좌지우지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접해 봤겠습니다만 일부 그룹의 5% 정도 지분 가지고 있는 그런 헤지 펀드들이 자 너 지배구조 이상하다 바꿔라 배당 더 늘려라
이런 식으로 크게 힘을 발휘하는 걸 보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미치는 영향 상당히 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상 우리나라 재벌들이 좀 잘못되어 왔던 부분을 이제 좀 물론 헤지펀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도 주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보면 좀 대변하는 거고 예전에 재벌들이 세습 체제에 가까운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중소기업들에게는 도저히 넘보지 못할 만한 그런 막강한 힘을 휘둘렀다면 이제는 진정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 좀 해소되어야만 보다 발전적인 대한민국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로 따져보면 미국이 224조 원으로 42.7%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를 하고 있다. 외국계 투자가 미국이 가장 많다. 영국이 42조 5천억, 룩셈부르크 그리고 일본, 중국 등은 한 10조 규모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오늘 아침에 저도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을 꼭 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일본의 방탄소년단 방송 출연을 정지시켰던데요. 그리고 제가 뉴스를 흘려들어서 그러는데 독일 총리가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과했다고 제가 뉴스를 받아들었거든요. 일본은 전혀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제가 상당한 저는 반일 감정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민간엔 또 아닌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뭔가 하면 한일 간에 내가 조그만 한 명이지만 한일은 한국과 일본은 친구다. 그래서 허그하고 막 이런 걸 봤거든요. 그리고 되게 눈물이 났어요. 사실은 한국 사람이 일본 한복판에서 나는 한국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더 친해지길 바랍니다. 허그합시다. 이러니까 막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허그하고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한국과 일본은 친구의 나라다 이러면서 허그하자 막 이러니까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일부 극우파 일본의 극우파 애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죠? 각성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죠? 기분 안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극우파가 설치고 해도 방탄소년단 일본 내일 도쿄돔에서 하는 콘서트는 전석 매진이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의 상당한 여론을 반대 여론을 막고 있다 그럽니다. 그죠?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또 주식 이야기 좀 해야 되겠죠. 다우존스 금요일날 마이너스 0.77%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1.65% 하락, 그리고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1.85% 하락, 독일은 마이너스 플러스 0.02로 그냥 보합으로 끝났어요. 자, 중국이 처졌는데 마이너스 1.39% 하락인데요. 자, 미국이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폭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일만 기준으로 하자면 크게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 폭을 한번 보십시오. 크게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중국이 유럽은 이제 20일을 지지하고 위로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지금 저항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단기 박스권 구간이고요. 자, 중국이 여기를 강하게 좀 넘었으면 좋은데 넘지 못하고 밑으로 좀 처졌어요. 오늘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 20일을 깨는 밑으로 큰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하락 전환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 지금 미국 해외 선물 잠깐 체크해보자면 뭐 보합권이네요. 볼 거 없습니다. 둘 다 보합권이고 자,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우리나라 큰 폭으로 좀 빠졌어요. 마이너스 0.85% 하락했거든요. 외국인이 1844계약 매도를 해서 장이 좀 빠졌고 풋옵션이 33% 정도 상승, 콜옵션은 한 18% 정도 하락한 그런 상황이니까 장중에 외국계 그러니까 해외선물 미국 빠지는지 여부 좀 잘 체크하시고 중국이 밑으로 추가로 빠지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자. 자, 우리나라도 지금 변곡점 구간인데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밑으로 조정받는 것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긴 합니다만 바람은 위로 갔으면 좋겠는데 위로 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야간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기록했고, 지금 야 동시 효과를 보니까 코스피 마이너스 0.86% 하락,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1% 하락 출발입니다. 닥터케이는 포트폴리오 없어요. 현금 100%입니다. 세율 땡큐. 3만원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처지게 되면 가능한 한 작게 빠져야 돼. 작게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아래 꼬리 달면서, 빠졌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 다시 달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긴 받되 양호하게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순 없어요. 그리고 닥터케이는 관망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방송했을 때도 자 관망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포트폴리오 분명히 저는 없는 거로 생각한다 말씀드렸고, 만약에 오늘 아직까지 정리 못한 포트폴리오 중에 여러분들이 매도 시그널이나 나온다면 반드시 청산하셔야 돼요. 지금 들고 있을 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들고 있으면 봐주는 장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그래서 이제 전체 동시효과 상황 한번 보자면요. 야, 딜레이가, 채팅 딜레이가 한 30초? 한 40초 차이 있나? 그렇네요.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딜레이가 좀 있어요. 자, 하이닉스 추가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조선 하락, 건설 하락, 철강 하락, 자동차 하락, 통신 하락. 뭐 하나 올라간 거 하나도 없네. 이거 예상지수 맞아요? 와, 셀트리온 마이너스 5% 출발 예상입니다. 여기 깨지면 끝장이에요. 끝장. 자, 채팅방에도 21만원 사겠다는 분 계신데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어요. 사는 자리 아니에요. 무슨 사는 자리입니까?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안정되는 거 보고 해야 돼요. 안정되는 거 보고. 시장이 막 엉망이고 막 엉망을 빠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받는다고요? 별로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뭐가 문제다? 우리 양양 선수가 이야기했지만 살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 주말에 업종 대표주 분석해봤지 않습니까? 좋은 게 있던가요? 그나마 괜찮은 게 여기 몇 개 있는데 이것도 빠지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여기까지 빠지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지금 그나마 이건 나아요. 그나마 여기 위에 몇 개 이거 빼고는 종목이 전부 다 훼손이 다 됐어요. 살만한 게 거의 없어. 밑에서 뭐 빠져가지고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좋아요. 이게 뭐 먹으면 많이 먹을 것 같죠? 끝내주는 트레이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손절 같은 거 못하고 이런 사람도 하면 그냥 작살나요. 여기서 예를 들어 조금 이중 바닥 보이고 여기 올라간다 싶어서 여기 위에 다 저항선이 있거든요. 들어갔는데 좀 먹었다고 좋다고 했다가 밑에 깨질 때 안 던져버리면 작살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와, 오늘도 낙폭 심하겠네요.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 안 좋다 그랬어요. 바이오 안 좋다 그랬어요. 할 만한 종목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타기하고 신용으로 만약에 때렸다 끝장나는 겁니다. 참 문제예요. 와, 코스피 지금 예상지수 마이너스 1% 이상이에요 지금. 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야, 큰일입니다. 셀트리온 7%입니다.
근데 산다고요? 사시면 안 돼요. 사시면 안 된다고. 뭘 사요? 안 됩니다. 작살라고 해도 뭘 산단 말입니까? 산 자리 없습니다. 사시면 안 돼요. 미친 거 아닙니까? 7% 빠졌어. 9% 빠지고요. 와, 바이오 작살났어요. 바이오 좋다 그랬습니까? 바이오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추세 전부 다 꺾였고, 바이오 절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잠깐만요. 와. 아,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야. 이거 쇼크 더 나옵니다. 이거 끝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위험 관리해야 된다? 위험 세율 잘했다 안 했다? 눈물 찔끔 흘리면서 손절 잘했다 안 했다? 손절 자기 손실 났다고 손절 안 하면 봐줄 줄 알아요, 시장이? 안 봐줘요. 본인의 본전하고 시장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관계 있다? 오로지 추세, 지지와 저항.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닥터K가 말하는 주식 투자의 5계명입니다. 그것만, 세율 바탕화면에 적어 놓는다 했죠. 그것만 달달달달달 머릿속에 한번 맨날 새겨 보십시오. 여기가 저항입니다, 저항.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뭐 팔았다 칩시다. 반등시 매도란 말 들어보셨죠?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해야 되는 자리예요. 뭐 끝까지 이리 올라갈 것 같았습니까? 내려가는 게 당연한 자리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이렇게 내려갔다고 이상하다는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 주식 진짜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항에 대박 깨진 스트레이트로 대박 깨지고 반등 나왔는데 20일에 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간다고요? 거의 잘 없어요. 거의 잘 없어요. 한90% 이상 이렇게 튕겨 내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야, 7% 하라는 거야. 7% 끝장났어요. 끝장났어. 와, 싼 봐도 9%입니다. 와, 저점 깼어요. 이거 여기서 바로 얄짤 없이 5% 손절하고 딱 끝냈거든요. 야, 이거 안 던진 애 있는데 지금도 안 던졌으면 진짜 큰일 났는데 많이 들어갔어. 여기에 억 단위 넘게 들어갔다니까. 와, 던졌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안 던졌으면 진짜 아휴, 뭐할 얘기 없어요. 할 얘기 없어. 시장 쇼크입니다. 자, 뭐가 문제다? 여러분들, 주말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시장이 다른 시장이라고요. 무슨 시장? 2017년도에 그냥 끝내주고 가는 그 시장이 아니라고요. 여기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쫙갈 때는 그냥 손절 안 하고 좀 버티고 있어도 적당히 다시 살려주고 하거든요. 왜? 우상향하면서 끝내주고 가니까. 안 팔아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 됐죠? 좀 상한 거세번간거 쫓아가가지고 30만 먹었다고 좋다고 하고 빠지면 손실 보면 절대 안 파는 사람 있어요. 지금 작살났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무조건 망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 요렇게 되면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요땐 살려준다고요. 살려줘. 여기부터 이제 서서서서 살려주는 거 있고 안 그냥 잘안 살려주는 거 있어요. 왜 박스권이니까 이제 추세 전환하려고 폼 잡는 거예요. 추세 전환하려고 상승 추세였는데 추세 이제 전환하기 전에는 박스권 횡보권 한번 넣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빠집니다. 이제는 살려주는 거 없어요.
작살냅니다. 작살내. 30%, 50% 상장 폐지되는 종목 속출한다고요. 그런 위험성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시장 좋은데 웬 쓴소리 이런 강의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식 기초 강의에 시장 좋은데 웬 쓴소리 이런 부분에 있어요. 이런 부분에 다 고점 부위에 이렇게 된다고 똑바로 습관 안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작살난다고 이야기한 게 다 있다고요. 어떻게 작살난다고요? 2007년, 2008년처럼 작살난다고요. 야,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해요, 솔직히. 얼마 빠진 줄 아십니까, 여기서? 2007년 쫙 올라갔다 막 박살냈어, 박살. 그런 점 오지 마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밑으로 쳐지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근데 가지고 있는 거 손실보고 또 안 던진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주식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조금 벌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딱 속된 표현으로 심하이 딱 하고 나면 몰라도요. 그게 심하이가 되겠습니까? 공부 한장 하지도 않고 그냥 돈 몇천만 원 꼽았는데 몇백이 벌리고 돈 천만이 벌리면 그 그만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게 웬 노다지가 있나 싶어서 야 역시 주식 같은 건 해야 돼 해가지고 공부는 1도 안 하고 술 먹고 술 사주고 돈 벌었다고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있는 이야기 많은 겁니다. 돈 벌었다고 술 사주고 하다가 나중에 깡통 장사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 야. 자, 20일을 강하게 깨고 내려왔습니다. 둘 다, 양대 시장 둘 다 강하게 깨고 내려왔고요.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7% 가까이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1.02% 하락, 외국인 매도 60억, 70억, 그래서 기관 70억입니다. 코스닥은 또 뭐 잡아주네요. 선물도 양대 시장 잡아는 줍니다. 자, 업종 대표주 군 중에서 조선주만 좀 강하네요. 조선주만. 자, 다시 한번 더 강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주변에 낙폭에 비해서 여기가 낙폭이 비교적 작죠. 빨간 것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빨간 것도. 그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추세 좋은 종목. 이 플러스 1.16입니다. 현대중공업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시장 그렇게 퍼놓고 바이어주는 막 7%씩, 9%씩 빠지는데 턱특히 뽑아놓은 건 비교적 플러스가 보여요. 뭘 의미하는지,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추세 돌려내고 우상향한 거 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7번. 추세 좋은 거 하라고. 이렇게 자꾸 바닥 박박 기고 있는 거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지 말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 신세계 들어가 깨졌습니다. 말 안 듣고. 좋습니까? 하락 추세 아닙니까? 무슨 욕심? 바닥권이라는 욕심, 반등하면 크게 할 거라는 욕심 때문에 바닥에 들어갔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상향한 거 하셔야 돼요. 우상향한 거. 적어도 다 돌려내니까 이거 플러스 아닙니까? 뭐, 그죠? 좀 전에 넣어놨습니까? 어저께 방송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4개 종목 정도 괜찮아 보인다고. 삼성화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죠? 별로 안 빠지지 않습니까? 별로 안 빠져. 1% 미만이네, 빠지는 게. SK이노베이션 안 좋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체크해 드리려고 나눈 거고, 확실히 다르잖아, 또. 그죠? 빠지는 게. U+도 좀 약세고, 그죠? 이거 내려와,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 체크해 드리려고, 이것도 내려와.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다. 야, 포스캠 때 신곡 갖고 놓고 가고 있어요. 추세 좋은 거 하셔야 돼. 추세 좋은 거. 여기가 딱 매수 타임 맞거든요. 그죠?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KT도 뭐 적당하니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덤비지 마십시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관망하십시오. 관망. 계속 관망하십시오. 그냥 별로예요. 시장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분명히 시나리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쭉 좀 밀집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양봉 쓸 때 가면 돼요. NC소프트는 여기 살 수 있잖아. 그래서 21선 이상한 자리입니까? 신나게 여기서 팔아먹고 딱 기다렸다 21선에서 딱 사면 또 플러스예요. 평소에 이야기하던가 하고 틀립니까? 21선 지지되면 살 수 있거든요. 삼성화재
지저분하게 움직이는데 여기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단타 칠 수 있는 사람 사면 돼요. 하면 돼요. 이것도 신고권으로 돌파형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 그냥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 이건 좀 지저분해요. 근데 여기 뭐 매수 타이밍 맞긴 맞죠. 제일 기획 꼭 떼기 위해서 막 아주 지저분하게 움직이는데 안 죽잖아. 이 세계는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포트니까 안 죽어요. 그에 비하면 한번 보십시오. 셀트리온하고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어. 분명히 박살이 나고 있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다 무너졌어. 다 무너졌습니다. HLB도 여기 잘 지켜야 돼요. 여기 깨지면 곤란합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여기 66,000원 깨면 곤란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벌써 곤란해졌어요. 전저점 깼어요. 여기 앞에 36만원 그냥 9% 빠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20일 안 깨야 되는데 깼으니까 별로고요. 유한양행 이거 뭐 그래요. 그냥 패스하십시오. 바이오롬에도 다시 밀리고요. 네이처셀 별로고 메디퍼스트도 별로고 제넥신도 별로고 메디톡스 여기를 잘 지켜야 돼요. 근데 할 만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방송할 맛이 딱 없어지네, 갑자기. 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좀 들어오고요. 강세가, 조선이 강세예요. 딱 조선을 제일 위에 딱 올려놨어, 분명히. 업종 파악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업종 파악한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요. 재료에 딱 있잖아. 그죠? 왜?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조선주를 일부러 한 3, 4개 나눴잖아요. 왜? 그래야 업종의 업황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반등 나오고 이렇게 밑에 저항받던 추세를 돌려내고 있잖아요. 업황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 아니에요. 그리고 연구원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조선주가 괜찮은지 아니면 통신주가 괜찮은지 어떻게 파악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업종군들의 대표주들을 딱 놔놓고 이 대표주들이 대체적으로 우상향하거나 추세가 좀 아 이 업종이 좋구나 딱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IT 좋다 그러던가요? 안 좋아요. 박살났어. 박살. 반등 타이밍에 이번에 주도 역할을 했고 IT와 제약이 그리고 낙폭 과대됐던 중국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내수 관련주 이런 것이 그냥 반등해서 그냥 겨우 데리고 올라온 거지 주도주가 없습니다.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나마 조선주가 최고 나아요. 이렇게 보면서 주도주 군들이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 군들이 다 밑으로 쳐져 있고 꼬꾸라져 있으면 바이오 보셨지 않습니까? 다 꼬꾸라져 있죠. 그럼 바이오 업종이 안 좋다 이렇게 딱 판단하는 겁니다. 저의 기준은 그래요. 저는 기술적 분석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연구를 할 만큼 연구원만큼의 그 기업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제만의 그냥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죠? 그게 낫다, 낫지 않다. 이거는 우문이라 해야 됩니까? 우선 이야기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투자 기법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된다면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돼요. 요새 최근에 차 이야기 한 적 있던가요? 여기가 딱 여기서 딱 던졌어. 여기서 안 던진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어. 사실 여기 딱 깨진 순간 아 아니다 싶어서 딱 던졌어. 박살나죠. 그죠? 차 박살났어. 안 해. 차 자동차 하자는 적 있던가요 최근에? 저기 던지고 안 해요. 업황이 안 좋아. 이렇게 보면 그죠? 뉴스도 뭐 그죠? 매출 엄청 줄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도 별로예요. 건설도 이거 보십시오. 꼬꾸라진 거 보십시오. 왜? 남북 경협 기대감 때문에 건설주 좀 갔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원위치. 그러나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관 외국인이 막 사는 거 보이니까 여기 딱 내놨어. 그죠? 0.28 빠집니다. 0.28. 아래 꼬리 막 다네. 사실 매수할 수도 있어. 근데 안 해. 하기 싫어요. 제 말로 하라는 이야기 하기 싫어요. 시장 별로입니다. 통신주가 주도주였는데 이제 조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KT가 아직까지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KT는 관심 가져본다고 여기 딱 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자, 똑같은 통신주라도 밑에 쳐져 있는 거 하자고 안 하잖아. 그죠? 다시 통신주를 잡을 땐 KT 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외부인은 한도 소진된 것 같고요. 기관이 계속 들어와요. 이런 거 다 보고 하는 겁니다. 철강주 하자고 한 적이 없어. 안 좋아요, 철강은. 고려아연, 세율, 더 지켜봐. 그냥 지켜보는 거야. 이거 아직까지 완벽하게 못 넘어섰어. 딱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서고 다시 딱 눌려주고 할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자, 석유화학도 안 좋아요. 기름값 내려감으로 해가지고 마진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아요. 은행 하자고 한 적이 없어. 은행 뭐 짜다리 뭐가 좋을 게 있겠습니까, 은행이. 그죠? 은행 별로 좋을 거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은행을 하자고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성장성이 없다는 겁니다. 성장성. 모멘텀, 주가라는 것은 미래의 성장 가치를 보고 미래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미래에 더 성장하겠다는 걸 보고 하는 건데, 은행이 뭐 커봐야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죠? 증권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별로입니다. 별로. 삼성화재는 여기 박스권입니다. 단타할 줄 아는 사람 여기 안에서 뭐라고요? 지지에서 사고 장에서 팔고, 지지에서 사고 장에서 팔고, 지지에서 사고 장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실 나오면 다 적용한 겁니다. 여기서 5% 먹고 약간 처질 때 던졌던 종목이에요. 사자마자 요날인가 사고 그 다음에 5% 갔어요. 그리고 끊길 때 던졌습니다. 다시 들어갔다가 미련 없이 던집니다. 미련, 손절은 미련 없이. 그죠? 안 쉬운 거 알아요. 근데 실천해야 돼요. 실천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공 못해요. 그리고 시장과 수급을 우선시하라. 시장이 개판인데 지금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시장이 개판이에요, 시장이. 시장이 밑으로 쳐져가지고 개판인데 다행히 끌어당깁니다. 다행히 끌어당겨요. 선물로 끌어당기고 있네요. 외국인 선물로 우리나라 주가 지수 98% 이상 좌지우지한다. 주식시장 초급 탈출 팁 10. 자, 끌어당기니까 좀 올라가네. 그죠? 패대기 쳤다가 당기니까 올라가네. 그죠? 자, 개판하겠다. 당기고 있네요. 누가 당긴다? 외국인이 선물로 당기고 있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관전 포인트 가져야 된다? 여기 깨졌던 여기 2095, 자 20일 인근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돌파 한 번에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세게 깼는데 여기 가면 저항을 받을 거거든요.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 여기 인근 강한 저항대일 거기 때문에 2080입니까? 2080과 2090 정도 라인에 저항에서 이렇게 튕겨 내려올 때는 어떻게? 저항에서는 어떻게? 가볍게 저항받고. 반등은 어떻게? 강하게 반등하고. 그렇게 나와줘야 다시 21위로 올라타면서, 아, 반등세 이어나갈 수 있다. 반등세 이어나가려면 주도주 군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현재 주도주 군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조선주인 것 같다. 그렇게 딱 판단됩니다. 나머지는 주도주군으로 볼만한 종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게임주? 게임주는 한번 좀 더 나머지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게임 괜찮아요. NC소프트 보십시오. 그죠? 여기서 팔아먹고 저항이죠. 저항. 전고점. 여기서 뭡니까? 20일에 지지 사서 또 여기 인근에서 팔아먹고.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위배되는 거 있습니까? 아니다. 맞는 것 같다. 말하는 거 맞는 것 같다. 3번 눌러. 예이야. 아니다. 뭔 똥소리 하면 4번 눌러보십시오. 양양아, 넌 주식에 이제 얼마나 됐어? 한번 적어봐봐. 작년 3월? 아니 올 3월? 아 오후에 올리고 자시고 필요 없어. 주도주가 안 보여. 주도주가 조선주가 그나마 조금 나은데 나머지 좋은 종목 하나도 안 보인다. 거의 여기가 그나마 여기 있는 종목 중에 한 40개 업종 대표주 중에, 그리고 여기 있는 합하면 5-60개 중에 할 만한 거 이것밖에 없어. 이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안 해. 작년 10월. 그러면 1년이잖아. 니가 1년인데
냉탕과 온탕을 지금 다 맛보는 거야. 야, 어떻게 보면 네 주식 인생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야. 어떻게 보면 잘만 넘어가면. 야, 해필 또 닥터K와 함께하네. 혼자 있으면 잘했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조금 아작났을 것 같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 내한테 아부하지 말고 솔직하게. 세유리는 주식 인생 3개월인데 개 폭락장을 맞고 있네. 혼자 했으면 플러스 많이 났을 것 같아. 아니면 닥터케이와 함께 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고 생각해. 한번 이야기 한번 남겨봐.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현금 확보해라고 거품 물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세 번째예요. 현금 100% 해라고 거품 문 게. 세번다 폭락 다 피했어. 그리고 아침 방송 제대로 한게 폭락장,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했는데, 그죠? 우리 닥터K 방의 대표 선수, 지우 선수는 70% 이상, 대형 우량주로만 가지고 70% 이상 수익 나고, 제가 뭐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그죠? 잘 해왔어요. 그죠? 먹으면 7, 8%, 9%씩 먹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 20%도 먹고, 그죠? 깨지면 3%, 5% 깨지고 그냥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잘하는 거지. 먹은 거는 잽싸게 챙기고 깨진 건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병희님은 그 치킨 좀잘 돼요, 요새? 나 여행 가야 되겠다. 인천으로. 그럼 병희님도 만나고, 가림님도 만나고, 인천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다행히 아니 뻘겋게 돌아서네. 다행히 돌아서요. 딱 돌아선 거. 여러분들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야, 은호업종 강세가 딱 대본 보여요. 그죠? 조선 건설이, 조선이 강세네, 대번. 그죠? 조선 제일 위에 있네, 딱. 그죠? 야, 게임주도 강세 아닙니까? 그죠? 이제 넷마블도 돌파하려고 하긴 하는데, 다른,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죠? 야, 여기서 뭐 끝내주고 가겠다. No! 이런 게 훨씬 좋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밑으로 처지에 있는 거 좋아하지 말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해라고요. 여기서 딱 샀지 않습니까? 여기. 그죠? 여기입니까? 그냥 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쫄아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팔아라 합디까? 여기서 팔까요 했는데 팔지 말고 끝까지 들고 가라고, 여기 위로 들고 가라고 했습니까? 그런 판단도 잘 하셔야 돼요. 특급 트레이더가 되면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여기 인근에서 또 밀린다 싶으면 또 끊어먹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것 같습니까? 밤에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요. 이게 5분봉이다 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분봉 매매가 그래서 끝내주는 겁니다. 할줄 알게 되면 사고 팔고 하면서 잘 대처할 수 있다니까요. 지우는 살았나 죽었나 모르겠네. 지우 듣고 있냐? 출장 갔다 왔냐? 아니면 아직도 안 왔냐? 회사 좀 바쁠 것 같던데, 뭐, 11월부터 또 뭐, 1월까지인가, 뭐, 신나게 바쁘다면서. 아이고. 자, 75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 몇개 눌러져 있는가 한번 볼게요. 좋아요 뭐, 30개 이러고 하면 아침 방송 안할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딱 30개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아침부터 목 터져라고 하고 있고, 오늘 별로 목 터져라고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죠? 누가 아침에 1시간씩 이렇게 방송합니까? 제 출근 1시간 늦추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 많아서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좋아요 누른 거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세로로 핸드폰을 보고 계시다면, 중간에, 오른쪽 중간에 보면 실시간 채팅 꼽표 하는 거 있어요. 꼽표 누르고 왼쪽으로 보면 좋아요였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다시 오른쪽 두 칸 가면 실시간 채팅 있어요. 손가락 세 번 딱 움직이면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 셀트리온 삼행제는 그냥 박살이 났네. 아이고, 참. 이거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야. 큰일 났어요, 진짜. 자, 큰 흐름. 여기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여기가 이제 지지 저항권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21만원 깨지면 19만원대로 가는 겁니다. 중간에 뭐 왔다 갔다는 하겠으나,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안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셀트리온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여기가 깨짐으로 해가지고 끝장났다니까요. 추세가 그냥 끝장났어요, 추세가. 여기서 던졌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지나간 거 가지고 왜 자꾸 이야기하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던지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던져야 되는데, 이런 데서도 안 던지잖아요. 던졌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매수 시그널로 보이십니까? 매도 시그널이에요, 매도 시그널. 뭐라고요? 급락하고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입니다. 그러면 20일 헤딩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끊고 놨어야죠. 자, 여기 뭐 버티도 되는 자리다고 하는 애들 있죠. 걔 말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거 보고도 아 버티면 되겠네 하는 애 있죠. 걔 말 믿지 말라고요. 주식 역같이 못하는 애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볼린저밴드 하단, 그리고 21만원대 지지 테스트 넣고 있어요. 이야, 딱 21만원 여기. 21만 3천원이었던 거 그랬던 것 같은데 앞에는. 1, 2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맞죠? 21만 3천원. 저점을 테스트했어요. 저점을 깨고 이제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럼 또 그런 사람도 있어. 여기서 들어가 막 여기까지 뭐가 잘 먹었다고 또 막 이렇게 자랑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는데 별로 잘한 거 아니에요. 자, 외국인이 선물을 좀 땡겨줍니다. 다행입니다. 자, 다른 거 한번 체크해보죠. 코스닥도 자 여기 저점 확인하면서 땡겨주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올라타고 눌려주고 더 지켜봐도 아무 상관없어. 지금 여기가 튕겨 내려오는 게 당연한 자리인데 지금 외국인이 잡아주고 있어. 선물로. 그리고 매도세가 안 커 일단. 다행입니다. 일단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강하게 돌파할수록 좋다 그랬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좋아요. 이거 개인이 선물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그죠? 아침에 부악 빠져가지고 1분 봉봉 밑으로 막 쳐지거든요. 처져가 시작했네. 그대로 땡겼네. 그죠? 계속 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타기 뺏기 더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더 밑으로 쳐질 것 같아가지고 매도 때렸는데 자꾸자꾸 반등 나오니까 자꾸자꾸 매도 더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은 자꾸자꾸 사고 있고. 그죠? 일단 양호해. 일단 양호. 시장이 양호가 아니라 여기 과정이 일단 양호입니다. 풋도 사고 있죠. 개인이 풋 사면 지수 빠지지 않는다. 주식 생초 탈출 팁 12. 일단 다행. 일단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그 충돌 화해하겠다는 제스처 정도밖에 안 되지 그 경제 내각들은 또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아직까지 몰라요. 중국이 밑으로 쳐져버리면 안 돼요. 뉴스 하나 봤는데 뭘 봤더라? 지금 정신이 없어요. 중국 관련된 뉴스를 본게 있는데. 됐습니다. 됐고. 아,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강국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태클의 원인이 그런 거거든요. 세계 시장에, 패권을 미국이 내주기 싫다는 겁니다. 경제든, 군사든, 야! 넌 아직 2등이야. 1등은 우리야. 이거 지금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출혈이 좀 있더라도 그냥 한판 붙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거든요. 자, 어떤 나라라고 지칭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어디, 총칼 지금 안 들이대고 있어서 그렇지, 약육 강식 그대로 전 세계에 다 적용되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없어요. 조져버립니다. 그죠? 그런 거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낙폭 일단 축소 강하게 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뭐? 이거 보시라고요. 선물로 좌지우지한다 했죠? 선물을 잡 땡기니까 올라갑니다. 좌지우지하는 거 맞죠? 하나의 여러분들 판단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외국인 선물. 그리고 콜옵션, 풋옵션, 개인이 사는지 여부. 개인이 풋옵션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 안 빠진다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개인이 쫙 샀는데 지수 부엌 올라가죠? 그럼 지표를 삼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삼으면 되겠네. 7번. 오, 설득력 있네. 7번. 아니야. 뭔 똥소리. 8번. 양아, 이 똥소리란 말이 입에 착착 감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참. 우리 지우 선수는 또, 채팅방에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정도의 내용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이 중요하다. 꼭꼭 챙겨라. 실적까지 확인해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렇게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태극님, 한 번씩 헷갈리시네. 아이고, 참, 미치겠다. 이 웃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운다고 달라질 거 있습니까? 그리고 제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죠? 쉴땐 쉬어줄 줄 알아야 돼요. 자, 김지성님은 공부도 좀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자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채팅방 초대하면 좀더 공부 열심히 하시겠다는 약속 하신다면 지금 채팅방 초대하고 싶습니다. 공부 열심히 좀 해주실 겁니까? 알렉스 님도 공부 조금만 더 해주세요.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공부 댓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신다. 핸드폰 딱 세워서 본다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드래그 위로 올리면, 하단에, 댓글 달수 있는 자리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공부했다는 거 표를 해주셔야 돼요. 김수현 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공부 좀 하시는 모습 보이면, 채팅방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부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십시오. 바탕 화면에 내 얼굴? 자, 21만 잘 지켜야 돼요, 셀트리온은. 그리고 22만 5천은 여기 강력한 저항도 예상됩니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지 저항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야, 현대중국 간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닥터K가 종목 뽑아내는 거 구리지 않다.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S홈쇼핑 다 던졌죠? 이 뺍니다. 짜증나니까, 이거. 이제. 코스닥 안할 거예요. 대수 있으면 코스닥이 내려와 일로. 아, 잡주. 나라 그냥 코스닥 안 할래 그냥. 요건 좀 놔둘게. 요거는 좀 촘촘하죠, 그죠? 요거는 괜찮아. 요건 괜찮습니다. 이거 여기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 우리 티처 규. 아, 참 좋은 선생님인데 집안에 좀 아픈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채팅에도 참여 못하고 하는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잡아야 된다고 또 이야기했어. 아, 끝내줄 같잖아요. 뭐 방송 본 사람도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추세 좋은 거 하셔야 돼. 추세 좋은 거. 바닥 팍팍 기는 거 위로 많이 먹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상향으로 추세 잘 가는 종목 해야 된다. 자, 지금 현재 상황 보시게 되면, 야, 이게 뭐야? 환율도 반등 나오고 있고요. 농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닥터K 수표 이번 주에 아마 돌아올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 절반 정도 수표 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쉽게는 아직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고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딱 돌파하고 올라가면 더 홀딩할 겁니다. 멍청하게 이런 데서 수표 안 바꿉니다. 왜? 달러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자, 프로그램 마이너스 70억 규모입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보합권입니다. 베이시스 0.40. 또 확대되면 좋겠고요. 큰 전광판 보면 바이오 제약이 가장 펴놓고요. 직격탄 맞고 있고 철강 별로 안 좋고 자동차 별로 안 좋습니다. 통신도 별로 안 좋네요. 야, 통신 좀안 좋네. 왜안 좋지? 먼저 많이 올랐고 하락장에서도 쭉 올라가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 건가요? 일단 그래 보여집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주가 오늘 조금 강세 있고, 건설주가 좀 오늘 돌아서네, 조금. 조선 강하고. 그죠? 자, 다행히도 1% 이상 하락하던 시장, 여기 가니까 내려오죠?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지저항으로 따지면, 여기 가면 내려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맞고 내려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여기서 처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여기서 두드려 맞고 내려온 게 당연한 거라고요. 여기서 두드려 맞고 내려온 게 당연하다고요. 당연한 걸 자꾸 아닌 것처럼 마음속으로, 아, 올라갔으면 올라갔으면 바라면 안 된다고요. 확률이. 내려오는 확률이 80% 이상씩 막 되는 걸 가지고 마음속에 미련만 가지고, 아, 올라갔으면 올라갔으면. 그러면서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다 뉴스를 자꾸 재생산한다니까요. 자사주도 사준다던데, 뭐, 어떻게 되면 수출이 어떻게 된다던데, 그런 생각 자꾸 하면 안 된다니까요. 딱 보이는 시그널대로 딱 해야 돼요. 자, 최근에 그럼 며칠만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만 딱 던졌어도 추가로 안 두드려 맞잖아, 6%. 그죠? 그거 하나 강조하겠습니다. 시그널 반드시 무시하시면 안 되고, 기본을 반드시 무시하시면 안 된다. 그 기본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면 공부를 하시라. 닥터K 주식 기초 강의와 닥터K 주식 생초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외국인이 선물을 강하게 땡기고 있습니다. 이건 양호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풋옵션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40억, 50억으로 계속 늘어나면 반등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 지속해준다면 그나마 반등 시도 놓을 가능성 높다. 그리고 현물에서 아직까지 뭐 강하게 매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나마 하락 중이긴 한데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바이오주는 완전 추세 다 꺾였고 완전한 역배열로 거의 다 들어왔었기 때문에 바이오주 접근하고 싶어 하지 마시라.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바이오가 아닙니다. 17년도에 바이오가 아니라고요. 맛이 갔어요, 쉽게 말하면. 달라들지 마시라. 저점에서 잡으면 끝내줄 거다라는 헛된 생각 하지 마시라. 추세 좋은 종목, 우상향하는 거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 안내해 드립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자, 금요일까지 아침 8시 40분, 1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죠? 그리고 밑에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반드시 수신 하도록 하십시오. 1900명까지 마이너스 4분입니다. 1896명 구독자 지금, 구독해 주고 계시네요. 닥터K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아낌없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왜? 무료입니다. 왜? 내니 눈 딱! 제가 여러분들 눈물 닦아드리고 싶어서 하는 무료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좋아요 반드시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슈퍼챗, 세율, 땡큐! 3만원, 땡큐. 자, 공식 후원하시고 싶다면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가능합니다. 닥터K에게 후원하시면 닥터K는 힘이 나겠죠? 자,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3,000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더 줄어들었습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먼저 보시라.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하나하나 보시면 주식 기초 다지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강의들이다. 무료다. 공부만 하시면 된다. 시간만 내면 된다. 강조하겠습니다.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